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장마철인데요. 비가 오다가 지금 예, 비가 멎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예, 우리 텃밭에 자라는 작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요. 아, 하나하나 심어놓은 작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추밭이고요. 당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와송도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 이 와송은 하나 심어 놓으면 새끼를 엄청 칩니다. 그래서 새끼를 갈라 분리 독립시켜서 이렇게 묻어 놓으면 또 자랍니다. 자, 그리고 텃밭에 열무를 심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니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고추입니다. 고추도 예, 전문적으로 많이 심은 게 아니고요. 텃밭이기 때문에 한 10그루 정도 심은 것 같아요. 여기는 꽈리고추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아사히고추, 뒤쪽이 아사히고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수박인데요. 수박을 심었는데 요 박에다가 접목을 한 거라 해가지고요. 처음에 이 박을 잘라줄 때 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박하고 박순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을 같이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자, 수박은 순치기를 한 번만 하고 그냥 쭉 자라게 내비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박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수박이 달렸고요. 여기도 이제 수박이 여기저기서 막 달리고 있습니다. 자, 딸기도 하나 달렸네요.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삼부추입니다. 삼부추인데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알타리 물을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참외입니다. 참외가 이 망을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예, 망 옆에다가 심어 놓았고요. 머위도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가지입니다. 가지. 자, 가지가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가지 나무는 두 개만 심었습니다. 자, 해바라기도 자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인데 이제 꽃망울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서 씨가 됩니다. 자, 요 안쪽으로도 쓸모없는 땅에는 머위를 심어 놓았고요. 미나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인데요. 자, 이쪽으로는 가지가 잘 자랐는데 이쪽으로는 약을 좀 심하게 쳐가지고요. 처음에 나왔던 순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약을 목초액, 나무 목초액으로 물을 안 타고 진액을 부어 뿌려줬더니 무기농으로 한다고 뿌렸더니 순이 너무 약이 독해갖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새싹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도도 잘 달리고 있네요. 자, 이쪽에도 저쪽은 상대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저쪽에 있는 포도나무는 자, 우리 강아지 타짜입니다. 자, 여기는 방울도마도, 그리고 이거는 왕도마도입니다. 왕도마도. 자, 포도를 이쪽에는
약이 좀 약해졌는지 이쪽도 약을 쳤는데 그래도 이쪽은 처음에 포도 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이 독해가지고 포도 알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쪽은 저쪽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 밑에는 앵두나무도 자랐고요. 앵두도 많이 따먹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들은요, 돌나물입니다. 돌나물. 돌나물을 화분에다 이렇게 키워도 잘 자랍니다. 이 돌나물을 잘라서 화분에 그냥 막 뿌려두면 얘네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냥 일일이 이렇게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싹둑싹둑 잘라가지고요. 뿌려놓으면 얘네들이 그냥 막 뿌려놓으면 자랍니다. 이것도 전부 다른 데서 돌나무를 잘라갖고 와서 막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라서 막 퍼지고 있습니다. 자, 백합도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먼저 핀 것들은 벌써 마르고 있고요.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자, 여기도 수박입니다. 수박이 있는데요. 자, 수박이 달렸습니다. 여기도 하나 달렸습니다. 여기저기 수박이 막 달리고 있는데요. 이쪽에도 어디 하나 달렸던데. 자, 저기도 수박이 달렸습니다. 자, 여기 수박이 있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예. 요 판때기 위에만 세 개가 자라고 있고요. 자, 도라지도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도라지 꽃입니다. 자, 요게 한 2, 3년 되니까 도라지가 엄청 크게 자라네요. 뒤에 산에서 캐다가 심었는데요. 한 2년, 3년 지나니까 얘네들이 햇볕도 잘 들어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서 또 도라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올해 크지가 않고요. 이제 내년부터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와송입니다. 와송. 자, 화분에다가 와송을 이렇게 옮겨 심었고요. 자, 얘네들의 와송의 고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송의 고향. 자, 저기 옮겨 심은 것들이요. 자, 여기서 키워가지고요. 이거 보시면 싹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띄어서 옮겨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다 심었습니다. 근데 막 요런 막 상태였는데요. 요쪽엔 좀 한가잖아요. 뽑아가지고 옮겨서 심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텃밭을 쫙 둘러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큰 놈은 대추나무고요. 저기 나무는 체리나무입니다. 이렇게 담 안쪽에다가 텃밭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들을 돌보면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있고요. 자, 이 텃밭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잡초들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밑에도 잡초를 뽑아서 말리고 있고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이 보이면 뽑아서 이렇게 뿌리가 습기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또 마릅니다. 그럼 밭으로 또 밀어 넣으면 또 그게 거름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풀이 엄청 자라서요. 풀을 자주 뽑아주셔야 된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텃밭입니다. 우리 강아지 타짜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